이용원실의 철저하게 드러낸 사실만을 가지고 조사하는 원칙주의 조사관 한윤서 역을 맡았습니다. 자, 준비물 지키는 조사 원칙으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는 에이스 조사관 한윤서의 강찬 매력을 선보여 주시겠는데요. 제가 미리 부탁드리지 않아도 베테랑의 면모가 돋보입니다. 왼쪽 중앙 오른쪽 다 좀 잘 부탁드리고요.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셨는데 오늘은 굉장히 온화한 의상까지 아주 여성스러운 아름다운 의상 입으셨네요. 좀 카리스마 있는 눈빛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카리스마 있는 한윤서의 모습. 색다른 카리스마입니다. 하트가 있는 카리스마. 자, 이원씨 고생하셨습니다. 남다른 정의감의 소유자라고 하고요.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인권증진위에서 공감력 만매 조사관으로 거는 날 대홍태의 활약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왼쪽 한번 다시 봐주시고요. 너무 빨리 내려가시는 거 아닙니까? 자, 중앙 부탁드립니다. 자, 오른쪽도 부탁드릴까요? 자, 공감력 만렙 조사관이라고 여기 캐릭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공감력이 마구 뿜어나는 그런 포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좀 무리한 부탁을 드렸나요? 미소에서 공감력이 마구마구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기아 씨였습니다. 잠시 후에 현실주의 인권증진위원회 조사과장인 김현석을 연기합니다. 현재는 꼰대 상상되지 않기 위해서 블로그를 뒤적이는 아주 소심한 과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냉철한 조사관 한윤서와 행동파 조사관 대홍태 사이의 절묘한 균형 감각을 선보여 주신다고 하네요. 자, 이쯤 되면 제가 어떤 포즈를 부탁드릴지 잘 아시겠죠? 절묘한 균형 감각 느껴지는 포즈를 좀 부탁드릴게요. 역시 연기도 꿀잼이시고 센스도 만점이신 우리 장윤정을 받는 인물이에요.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하지만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이 늘 녹아나는 따뜻한 모습을 선보여 주신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가장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뜻한 미소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아유. 예, 가운데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 오늘 정말 단아하세요. 자. 오미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단체샷에서 부지우는 이 외모부터 성품, 능력까지 어느 하나 빠짐없는 엄치나 사기캐라고 하는데요. 예, 자, 우리 배우님들 너무 이렇게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으신 건 알겠는데 사진을 좀 더 여유 있게 찍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지훈씨, 여심 저격 포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전 국민의 그 SNS 메신저에 남친짤로 저장될 수 있도록. 또 있나요? 아우, 깔끔한 애교까지 감사합니다. 예, 김주영씨 솔직한 역할입니다. 예, 어느 정도로 솔직하냐면 뼈를 때릴 정도로 솔직하다고 하는데요.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똑부러진 캐릭터라고 합니다. 자, 이주우씨 아주 유니크한 매력으로 탄생시킨 이달숙의 활약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부지훈 역의 김지영씨와 또 특별한 케미가 있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아, 역시 김지영씨는 예, 새내기 조사관인데 굉장히 유형이 넘치시네요. 자, 뼈때리게 솔직한 포즈 좀 부탁드릴까요? 뼈때리게 솔직하다. 네, 왼쪽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 두 분의 케미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실까요? 인권증진위원회 공식 통과 재리로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 자, 전혀 다른 성격과 조사 방식을 가진 두 사람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이다 활약을 펼칠지, 자, 두 사람의 특별한 케미스트리, 특별한 공조가 기대가 됩니다. 차가운 카리스마, 뜨거운 카리스마. 자, 두 분의 다정한 포즈 좀, 포즈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중앙도 한번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오른쪽입니다. 예. 두 분 좀 다정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두 분 좀 다정하게, 저기, 좀 다정하게. 안 치네요? 아, 예. 아니, 그래도 한 번, 예. 여기서라도 한 번, 두 분의 다정한 모습 한 번. 예. 아니, 최기현 씨가 지금. 아니, 안 그래도, 예, 이원 씨가 워낙 얼굴이 작으신데 앞에 나가시면 어떡해요, 최기현 씨? 예, 마지막으로 오른쪽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모든 배우분들을 다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잠시만 자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 장현석 씨, 오미희 씨, 김주영 씨, 이주우 씨 무대 위로 다시 모시도록 할게요. 네. 요게 또 특별한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좌측부터 장현석 씨, 최기아 씨, 이호원 씨, 오미희 씨, 이주우 씨, 김주영 씨 순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저, 아닙니다. 그냥 뭐, 예, 대세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우리 최기현 씨가 가운데로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왼쪽부터 와주시고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중앙 봐주시고요. 이번에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자, 오른쪽 보시고 화이팅! 예. 왼손, 오른손 각기 달라도 마음은 다 똑같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 뒤에 저 포스터가 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저 혹시 단체로 찍으신 건가요? 아니면 따로 찍어서 합성을 하신 건가요? 단체로? 그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연해 보시는 것도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왼쪽, 오른쪽 보기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기자님이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자, 오늘 치마를 입고 계셔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멋지게 재연을 해주신 우리 배우님들께, 예, 드라마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보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달리기 포즈가 공식 포즈죠? 혹시 오늘 이 제작 발표회를 위해서 또 우리 배우님들께서 좀 특별히 상의해 보신 그런 포즈 있나요? 아니요. 아, 너무 당당하신 것 같으니까. 자, 그럼 단체로 하트 한번 갈게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우니까, 장윤성 씨 하트 모르세요? 아, 아시죠? 예. 다 같이 다정하게, 뭐, 캐릭터들이 사이는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사이좋게 하트. 네, 중앙 보시고요. 이어서 왼쪽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공식 포토타임은 모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 배우분들 내려오셔서 곧 이어질 우리 질문과 답변 시간 있을 텐데요. 자, 잠시 테이블을 세팅하고 바로 이어서